함께 또 춤을 춰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매콤하면 아, 저희 팔도 무브먼트는 전국 팔도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뮤비 트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음악을 만들어주면서 좀 더 그 지방의 어떤 특색이나 지역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재미적인 요소들이 음악으로 좀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을 화면 안에 담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큐하면 되나요? 자, 여기가 지금 다시 회산 백리언지에 도착했습니다. 네. 근데 옷이 바뀌셨네요, 또? 옷이요? 네. 오늘 컨셉이에요. 갈 때마다 옷을 바꾸는. 굉장히 옷을 많이 가져오셨네요. 네. 하늘에서 내려오셨구나. 또 백리언지. 아니, 조용히 봐. 또 하얗잖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하얀 또 원피스를 그래, 그래. 준비를 해봤습니다. 백리언지. 천사가 길을 잃었나? 이거 오늘 여태까지 죄송한데 그런 말씀 하실 거면 쳐다보고 말씀하시고 저한테 넘기려고 하셔서 아니 방금 나 쳐다보고 얘기 안 했다니까 아니 자 오늘 그러면 여기 회산 백년지에 관해서 네. 소개해 주실 분이 있다고 어디 계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여기는 본인 소개 저는 문화관광 네. 문화관광 해설사 김희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여기는 기네스북에 올릴 만큼 엄청 면적이 넓어서 여기를 다녀가신 법정 스님도 애인을 만나고 온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아, 그러셨다고 연꽃은 6월 초부터 피어서 네. 축제는 7월 21일부터 이번에 시작해서 24일까지 하고요 네. 축제 때 많은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많이 힐링 하시고 가실 수 있도록 네.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보니까 굉장히 이 소개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저 약간 걸으면서 네.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한번 네.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이동해 주시죠. 여기 조금 가면 품바 발생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김시라 선생님의 또 따님이라고 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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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너무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 그럼 지금은 연꽃이 아예 안 펴져 있는 건가요? 네. 이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새들이 이게 여린 잎을 쪼아서 먹어요. 재작년에는 이제 물이 채워져 있어서 다른 생태 뭐 새라든가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물을 좀 뺐어요, 일부러. 아, 빼신 거구나. 새들이 연애 다 먹어버리니까 일부러 물을 좀 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진짜 이렇게 지나가면 이런 데서 새가 있다가 새들이 이렇게 발자국 소리 듣고 이렇게 날아가요. 날아가고 하니까 그게 파도처럼 물결처럼 그 장면이 참 멋있었어요. 저 뭐가 살고 있는데요? 여기 안에는 누구죠? 청거북이죠. 네. 인사하러 나왔나 봐요. 저희를 방귀로 나왔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뱀도 살아요, 여기? 뱀 저쪽 길에 이제 길에 많이 있죠. 길에? 네. 완전 자연이군요, 정말. 네, 네. 건축물 상 받은 건물이에요. 근데 2층에는 이제 식물원인데 1층에는 이제 카페로 올해부터 문을 열었고요. 거기서 이게 내려다 보시면 거기 안 가보시면은 백년지 안 왔다고 하실 정도로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모습이 멋있어요. 일로는 못 가고 일로 가야 되죠? 여기가 일로예요, 지역이. 일로도 갑니다. 더 출렁거려. 일로도 갑니다. 보니까 약간 부담감을 갖고 계신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것이 많이 나오네요. 네. 이쪽에. 근데 여기는 무한 오면 한 번쯤은 꼭 들려야 될 것 같아요. 힐링도 되고 나중에 뭐 여자친구랑 와서 걸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하기 참 좋은 곳이다. 화이팅입니다. 저 어릴 때 이렇게 무안에 자주 오기는 했지만 이렇게 또 이렇게 구경하고 설명 들으니까 좀 더 새로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또 품바 공연 할 때도 무안 자주 왔어요. 이 근처인가 봐요 여기? 그럼요. 어릴 때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 생가가 여기 있으니까 가족들이랑 많이 와봤고 나중에 이제 커서는 거의 이제 공연하러 왔었고 공연하러 그러니까 오시고. 이렇게 이제 관광을 할 그런 기회는 없었죠. 아, 그죠. 그럼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또 설명 듣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머리를 그렇게 글적이니? 아, 간지러워가지고. 아, 진짜 간지러워가지고. 너는 무슨 키워드가 생각이 나? 사실 제일 큰 생각은 자연, 친환경. 친환경, 지구 온난화. 그치. 수면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수면이 여기 물 빼가지고 낮아졌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어요. 아, 백년지는 아무래도 이 연꽃이 좀 필 때 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들었는데,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연꽃이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디 연꽃 보러 가세요 하면은 무한을 떠올릴 수 있었다는 그쵸. 건데 우리가 이번에 노래를 통해서 연꽃 하면 무한, 무한 하면 연꽃이라는 키워드도 네. 좀 넣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 이제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다음 장소는 네. 이제 저희 아버지 생가 김시람 선생님의 생가로 좀 가볼까 해요 좀 오랜만에 어릴 때 자주 갔었는데 오랜만에 가보는 것 같아요 사실 생가가 지금은 이제 있지 않아서 사실 좀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이렇게 촬영지에 임했는데 생가 있던 차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사실 조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어릴 때 추억이 많았던 곳이라서 그런지 아빠 생각도 많이 나고 좀 울컥했던. 네. 자 지금 저희 아버지 생가가 있는 이 농장 마을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싱숭생숭하네요. 있던 자리에 없으니까. 그렇죠. 외형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그치. 생가의 외형은. 자, 와 오랜만에 왔는데, 와 이렇게 장성들이 여기까지가 다 저희 집이었어요. 네. 아 여기 있네요. 지천태 음악의 타이틀 곡인 오전에 왔는가 써 있네요. 저희 아버지 시 제목이죠? 오전에 왔는가? 시 제목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품바. 품바가 자랑스럽게 적혀 있네요. 네. 우리 무한의 자랑이시고 역사에 산 증인으로 남으신 김시람 선생님의 생가를 방문했기 때문에 네. 여기 기념비적인 어떤 글문과 장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너무 사실 여기 역 이름이 농장마을역이 아니라 김시라 생가역으로 사실 딱 바뀌면 얼마나 좋을까. 아 맞습니다. 그런 또 발음이 뭐 있고. 부근수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부근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품바의 고장이 와 있기 때문에 네. 아까 우리가 그 백년지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무한하면 오늘 많은 거를 느끼지 않습니까? 양파도 그쵸. 있고 낙지 일도 있고 그리고 연꽃 있지만 거기다가 그래도 우리가 뭐니 뭐니 해도 품바 무한하면 품바가 생각나고 무조건 넣어야죠 품바를 생각하면 무한이 떠오를 수 있는 사실 아직 품바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품바에 대해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품바는요 연극입니다 전통 연극이고요 1981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올해로 작년이 40주년이었고 올해로 41주년을 맞이한 저희 아버지께서 직접 쓰시고 연출한 극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어느 정도 있는데 각설이와 품바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무안 무안이 저희 아버지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품바가 또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요 품바가 뭐 거지 뭐 각설이 이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 그 각설이 타령 후렴구에 나오는 그 노래 안에 의성어처럼 입장단이었대요 품바 품바 품바는 그런 의성어 같은 입장단이었는데 그거를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공연에 그게 제목으로 이제 붙이신 거죠 사실 옛날에는 음가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헐시고 시고 들어간다 치고 치고도 이런 식으로 음가가 없는 이제 그런 노래였는데 이걸 저희 아버지께서 공연으로 만들면서 음을 이제 만드신 거죠. 얼씨구 시고 들어간다. 저 얼씨구 시고 들어간다. 알쓰! 작년에 왔던 닭소리가 죽지도 않고 또 잘한다. 얼씨구 시고 들어간다. 저 얼씨구 시고 들어간다. 이렇게 이게 원래 음가가 없었던 네. 거군요. 근데 음가가 없이 전국민송이죠. 전국민송. 다른 이제 곡들도 제가 또 노목보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렀던 퇴주잔 타령이라는 그런 극 중에서 나오는 그런 곡들도 많이 만드시고 시초가 저희 공연인 거죠. 네. 그 역사적인 순간이 시작됐던 장소에 그쵸. 저희가 와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진짜 의미가 좀 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입장단이라는 게 만약 소리 그대로 사용되던 품바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해서 명사로 만드신 거니까 맞아요. 아주 굉장한 일을 하신 것 같고. 네. 이렇게 보시면 입구 초입이었고 들어가면은 앞에 이렇게 집이 있었어요. 여기에 우물이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우물이 있었고 조금 더 가면 이제 아버지 작업실 겸 그러니까 뭐 쉼터 같은 그런 또 공간이 이렇게 끝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 밭 있는 데가 다 저희 생가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옛날에 푸세식 화장실 있죠. 빠질까 봐 조마조마 했었다. 볼일 보고 나면 이제 엉덩이에 목이 한 50방씩 물리고 뭔가 되게 허하긴 하네요. 느낌이 뭔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뭔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또 아버님 어떤 좋은 어떤 영향력들을 따님이 또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흡수하신 것 같아서 저희도 보기가 아주 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예. 가소 정을 두고 가지 마소
미련 두고 가지 마소. 나지 마소. 지금은 없어졌지만 어릴 때 추억이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좀 싱숭생숭하기도 하고 좀 그런 기분입니다. 하백님은 그림으로서 좀 전국에 있는 지역이나 도시를 알리는 노래와 춤과 이렇게 해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용기를 북돋이고 희망을 주는 의도가 좋아서 저는 이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전국 알리는 그런 일을 동참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손이 좋고 뭐 한다 그래도 신이 자연스럽게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을 지나오면서 만들어진 예술품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 느낌들은 정말로 어떤 세월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겸허하게 우리가 감상하고 느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재미나는 게 오늘 삶의 현장같이 고동들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린아이들이나 가족 단위로 와서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저녁이 되면 가족이 모여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옛날 추억들 부모님들도 들었던 이야기들도 되돌려주고 이런 추억의 어떤 갯벌이다 그럴까? 그래서 통신해 민들의 어떤 그 애환이라든가 이런 생각도 하고 무화는 이 갯벌하고 양파가 준대 양파 오니까 벌써 또 온 들판이 양파하고 아야 양파 냄새가 막 나는 느낌이 참 좋아요. 어떤 사물을 보고 그리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물에 대한 본질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사물을 해석을 하느냐 그런 것을 굉장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그대로 그리는 것은 저하고는 별로 안 맞고 어떤 형태가 보이더라도 그것을 재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그게 예술품으로서 인정을 받는 것인데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서 그 전체적으로 그려보면은 이제 예술적인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너무 자기적인가요 지금? 많이. 무안의 여기가 하늘바다 별이라는 펜션인데 여기가 또 굉장히 유명한 포토 스팟입니다. 저 보시면 앞에 그네가 있거든요. 저 바다 그네라고 해서 저기 네, 지금 물때가 안 맞아가지고 물이 다 들어오진 않는데 이게 날짜를 맞춰서 잘 오면은 저 그네 아래 물이 이렇게 가득 차가지고 살랑살랑 거린대요. 아 이쪽인가요? 아니 그쪽 아니고요. 좀 더 앞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그네도 있고 옆에 보시면 수영장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사진 많이 찍으세요. 뭐야? 바다 앞에 수영장 이런 느낌으로 해서 우와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아 너무 추울 것 같은데? 그죠? 여기 진짜 예쁘죠? 너무 예쁘다. 근데 여름에 진짜 좋겠다 여기서. 네, 곧 이제 놀러 올 타이밍이 됐어요. 가시죠. 레이디 퍼스트. 진짜 예쁘다. 네. 이런 매너 어떤가요? 먼저 위험에 노출시키는 매너. 계단이 안전한지 먼저 내려보는 매너. 너가 그래갖고 여자친구 없는 거야. 이런 치명적인 매력 때문에? 맞아. 그래서 이런 신발을 신고 왔지 내가. 거리 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렇게 막 파이고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 저기 여의도 가면은 뭐, 많이 먹는 거잖아. 고동? 고동 맞지? 진짜네? 맞지? 야, 우리 이거 주울까?
아니 이거 진짜 이거 우리 이거 다 주워갖고 여의도 가서 팔면 돈 좀 벌겠다. 요즘 바짝 돈 욕심이 많이 오르셨나요? 물 들어올 때도 줘야 된다고. 근데 네. 물이 안 들어오네. 아, 그래. 큰일 났네. 물이 안 들어와가지고. 앞에 그네를 좀 타시나요? 그네 잘 타지. 나 거의 뭐 저기 저 수영장으로 들어갈 수 있지. 핫! 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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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준다며! 잡아준다며 너 웃긴다. 에이! 잠깐만! 어머 누나 당한다 야. 야! 아! 어머 세상에! 너 요거 타. 너무 높다 나한테. 근데 여기가 뒤에가 뷰가 너무 좋다. 물이 더 들어오면 너무 예쁘겠다 산 지금은 그치? 아니 물도 물인데 오늘 구름이 많아가지고 원래 노을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것도 예쁘겠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펜션에 오셔서 사진 많이 찍으시고 즐거운 기억 많이 가져갔어요. 그럼 저희도 이제 슬슬 뮤직비디오를 네. 관련된 영상 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여자친구는 없지만 여자친구가 옆에 있는 것 같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 디테일하네요. 오케이 그런 것도 제 전문이죠. 같이 둘 다 같이 나오나요? 저부터 가볼게요. 추워 추워 추워. 너 먼저 찍어. 네 큐 한번 해주세요. 여자친구랑 함께 하는 즐거운 표정. 야 너 여자친구 앞에서 그럴 거야? 야 도망가 여자친구. 저 원래 이러긴 하는데. 그래서 너가 여자친구 없는 거야 방정민. 여자들이 그런 걸 좋아해요. 추진나가 이상한 거지. 여자들은 그런 거 좋아해요. 아닌가? 더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아이고. 이빨 더 보이세요 이빨 더 보이세요. 잇몸이 더 보이세요 잇몸 더 보이세요. 잇몸이 더 보이세요. 아이고 좋다. 더 고상한 척. 콧물난다 콧물난다 콧물 닦아주고 콧물 닦아주고 아 좋더라고요. 아, 좀 아쉬운 거는 물이 안 들어와가지고 물 위에 떠있는 사진을 못 찍긴 했는데 그래도 가보실 만한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핫플이 될 만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뷰도 굉장히 좋고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올 것 같고 강추 강추.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아, 인터넷으로 뭔가 온라인 강의를 해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저에게는 너무나 아쉬움이 남는 장소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와 그래도 개뻘이긴 하네. 나 지금 가련한 여주인공 같아요 지금. 모래 다 들어갔네 신발에. 이거 있다 이거 이거 한번 해요. 이거 해요. 아 물 물이 물이 나. 아니 몰랐습니다. 자, 이번 행사는 저희 아버지께서 만드신 인이 예술회라는 단체에서 저희 아버지 김시라와 품바에 관한 그런 행사였고요. 저랑 저희 오빠랑 같이 이제 품바 공연을 하고 아버지 시로 만든 저희 또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그런 노래도 많은 분들께 이제 또 선보이는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김추리 가수의 노래가 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 김시라 선생님의 딸 김추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노래를 좀 짧게 한번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버지의 시, 멋이 걱정인가 노래를 저희 오빠랑 저랑 여러 이제 프로듀서님들이랑 이제 새로운 이제 요즘 시대의 뉴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품바 곡을 만들어봤어요. 네, 들려드릴게요. 네, 신나는 곡이니까요. 박수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인데요. 제가 최근에 신곡을 냈어요. 근데 제목이요 좀 독특합니다. 족적 한번 남겨야지. 네, 제가 또 이렇게 무한을 왔으니까요. 무한에서도 족적 한번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의 신곡 족적 한번 남겨야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에서 저희 이제 아버지와 같은 뜻을 가진 이제 많은 분들과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는 그런 분들과 같이 행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아, 네. 저희 이렇게 공연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되게 뜻깊은 공연이었는데요. 이제 저희 다음 장소는 캠핑장으로 이제 넘어가가지고 노래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캠핑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Fewer dishes to be done.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조심했던 한토개펄랜드에 돌아왔어요. 이제 깜깜하네요, 이제. 그렇죠. 여기 무한 영광까지 해서 로맨틱카를 계속 쭉 타고 다녀봤는데 이게 썩 괜찮아요. 이게 썩 괜찮아요, 진짜. 이게 진짜. 그래서 이거를 저희만 알기 좀 아쉬워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따라라라따. 너 옛날 사람인가? 따라라라. 안녕하세요, 김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굉장한 캠핑카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의자 같은 경우는 뒤로 돌려서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 앞을 보시면 아주 널찍한 공간과 함께 발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발냄새가 날 수 있으니 항상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사랑하는 연인 들어가야 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이분 아니에요? 이거 아닌가. 모르는 아저씨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식탁을 통해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요. 이런 음식이 다 식어버렸다고요? 걱정 마세요. 여긴 전자레인지가 있거든요. 근데 코드를 꽂을 곳이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왼쪽에 220V와 충전 젠더가 남아있습니다. 아, 혹시 냉장고인가요? 이거 냉장고! 네. 와. 아, 이거 조명 같은 걸 컨트롤할 수 있는데 가능하죠? 네. 아, 그래서 로맨틱하구나. 네네.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캠핑을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단 말이죠, 이 차 하나로.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아,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우진이요. 너무 행복해요. 로맨틱카.
로맨틱이 낭만이죠. 낭만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로맨틱 한 번쯤 타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던 저녁 시간이 왔네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황토 갯벌랜드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준이 오빠가 먹어봤던 무한 양파도 한번 좀 먹어보려고 반갑네요. 이렇게 내 앞에 세팅을 좀 해놨고요. 아까 뒤에서 그렇게 맵다고. 이제 우리는 약간 먹방을 하면서 가사애들 키워드에 대해서 좀 얘기 좀 나누고 무한군청에서 장소를 협찬해 주셔가지고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황토 갯벌랜드 라고 여기 또 황토 불가마 같은 그런 걸로 만든 그 동그란 움막집 같은 것도 있고 저희 같은 저희가 있는 곳이 맞아. 이제 움막집이고 아니면 자차 이용하셔서 이제 뭐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또 바로 바다가 있어가지고 바로 바다가 있어요. 네. 지금 저녁에는 안 보이지만 네, 아침에 보면 아침에 너무 예쁘겠네. 네, 아침에 너무 예쁩니다. 오늘 하루 좀 의미가 있으셨나요? 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였죠. 저한테는 아버지 생각도 오랜만에 와보고 공연도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앵무새처럼 내 말 뒤 끝에만 하면은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너무 맛있었어요. 네? 두 분은 어떠셨어요? 무한이란 땅을 처음 밟아본 사람으로서 진짜 처음이에요? 네, 정말 볼거리도 많고 먹거리도 많고 기억에 남아서 추억을 만들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만들 뮤직비디오와 음악을 만들 때 역시나 무한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갯벌에서 잠깐 들었는데 되게 좀 청량하고 진짜 좀 신나고 근데 사실 무한은 이렇게 와보니까 좀 약간 은근히 조용하면서도 맞아요. 되게 마음을 힐링하러 오기에 좀 좋은 도시인 것 같기도 해요. 그쵸, 좀 발랄함을 좀 담고 싶어요. 우리의 여정 속에 항상 발랄함이 가득하고 행복함이 가득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무한을 많이 둘러봤는데 그러면서 썼던 가사들을 쓰기 위한 어떤 그런 키워드들 어떤 것들 그런 것들 좀 종합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뮤직비디오 다시 만나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 뮤직비디오를 만들러 가는 거죠? 네. 거죠? 예. 자, 저희 노래를 만들러 이제 이동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겠죠?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희의 뮤직비디오까지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팔도 무먼트 무한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팔도 무브먼트! 아 다시 해! 하나 둘 셋! 팔도 무브먼트! 무브! 아 미쳤나봐!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아? 자 팔도 무브먼트! 무브! 새로움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그 설레임을 안겨주는 것 같아요. 이 무한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새로워서 너무나 많은 설레임을 준 지역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고 즐거운 추억도 많이 남겼고 볼거리가 의외로 많았던 곳 그리고 품바의 고장답게 품바를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었던 계기가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무한으로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촬영도 너무 기대가 되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었던 그런 촬영이었고요. 앞으로의 촬영도 아주 아주 재밌는 촬영이 될 것 같으니까요.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무브먼트의 장호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팔도 무브먼트! 무브 무브! 마시고 좋다, 마시고 좋다, 여기 품바고 가족 연인 모두 원하죠 등재됐지 기네스북에도 가자 어디 백년대 축제로